목 바로 밑에라 가지고 근장 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한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가 아무튼 좀 묘합니다. 위치가 자체가. 하거나 이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도망가고. 강아지들은 뭐예요? 얼마 전에 산에서 데리고 내려온 강아지입니다.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. 쟤하고 색깔도 처음부터 얄록달록하고. 여기 놔두면 얼어 죽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박스 위에다가 박스에다 담아서 이제 새끼들 다 데리고 왔죠. 맞죠. 왜 이렇게 먹여요? 네. 일일이 한 마리씩. 처음에는 새끼들이 한 7마리 정도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더라고요. 주위에 개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. 몇 번 찾아봤는데. 그러니까 쟤라고는 쟤가 임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. 그냥 떠돌이 그냥 요 근처에서 밥만 주면 오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. 드라이스 엄마 올 때까지. 옳지? 이미가 경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. 일단 여기라도 넣어놓으면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싶어서. 오, 나비! 어? 오!
대리모를 강제로 붙여줘도 자기가 실컷 하면 먹이지도 않거든요.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갖고 계속해서 저들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그 어미가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요. 한 8배 정도가 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. 사실은 그 정도를 어미가 보충을 못 시켜줬을 거예요. 엄마 고생이다. 어? 나오진 않을 거야. 여기 이불로 들어가. 들어가. 의외로 상처가 크거나 깊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금방 치유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됩니다. 심장상 중 양성이 나왔어요. 근데 다행히 뭐 심장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좋겠네, 이제. 엄마 자, 자, 엄마 자. 엄마 자. 아이고, 엄마 왔다, 엄마. 사랑 주고 하면은, 어? 다른 개들처럼 한번 안아보고도 싶고, 아마 조만간에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? 마음을 열겠죠, 이제.